저는 스위트피로 할게요. 그리고 장미수도 한 잔 주세요. 안내자가 말했다. 빌 씨가 비올라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아까 할머님께서 저한테 비올라 씨의 동거인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던 거 죄송해요. 괜찮아요. 친할머니는 엄청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비올라가 말했다. 저는 단지 제가 비올라 씨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콩버거는 안 판대요? 트위즈가 물었다. 종업원이 떠나자마자 안내자가 가져온 분홍색 인쇄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사이클리스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안내자가 그렇게 말하며 내게 인쇄물을 줬다. 생리주기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도 있단다. 안내자는 트위지에게도 인쇄물을 주며 말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보던 책이랑 똑같네. 엄마가 인쇄물을 보며 말했다. 생리를 특별한 선물이랬었지. 그리고 이것처럼 분홍색 리본을 맨 여자애들이 테니스를 치며 활짝 웃는 모습이 실려 있었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야. 엄마 말이 맞았다. 인쇄물에는 심지어 내가 중학교 때 교육용 영화에서 봤던 나팔관과 똑같은 그림도 실려 있었다. 그 그림을 보면 나는 항상 영화 에이리언에 나온 외계인의 새끼 모습이 떠올랐다. 어우, 역겨워요. 트위즈가 말했다. 넌 수학이나 하라니까. 시어머니가 말했다. 비쉬도 메스꺼워하는 표정이었다. 여자들이 정말로 이런 걸 했었어요? 와인이 도착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잔으로 한 잔씩 따라주었다. 안내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사이클리스트는 남성의 가부장제가 여성을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강요하는 인공적인 자극제나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리는 얼마나 오래 해요? 트위즈가 물었다. 영원히. 엄마가 말했다. 4일에서 6일 정도야. 자료 안에 쓰여 있어. 안내자가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여성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에 초경을 시작해서 55살 정도에 생리를 멈춰. 저는 11살에 생리를 시작했어요. 종업원이 내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학교에서 수업 중일 때 시작됐죠. 나는 식품의약국이 암메네노를 승인했던 날 마지막으로 생리를 했지. 엄마가 말했다. 365를 28로 나누어서 트위즈가 LCD판에 쓰면서 말했다. 곱하기 43년 하면 트위즈가 고개를 들었다. 생리를 559번 하게 되네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LCD판을 낚아치면서 말했다. 적어도 5000번은 넘을 거야. 그리고 꼭 여행을 출발하는 날 시작되죠. 비올라가 말했다. 아니면 결혼식 날이나. 종업원이 말했다. 엄마가 LCD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휴전하는 틈을 이용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들레 와인을 조금씩 더 부어주었다. 엄마가 LCD판에서 고개를 들었다. 생리를 5일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3천일 동안이나 생리를 하는 거 아니? 8년을 꽉 채우고도 남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PMS가 있죠. 종업원이 꽃들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PMS가 뭐예요? 트위즈가 물었다. 생리 전 증후군 PMS는 남성적인 의료체제가 생리의 시작을 알리는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악의적으로 꾸며서 지어낸 말이야. 안내자가 말했다. 남자들은 온화하고 전적으로 정상적인 신체의 변화를 신경쇠약이라도 걸린 것처럼 과장해서 묘사했어. 안내자는 확인해 달라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나는 머리를 잘라버리곤 했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안내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번은 한쪽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했다. 보비, 매달 가위를 숨길 수밖에 없었지. 자동차 열쇠도 숨겼어. 내가 빨간 신호등만 보이면 울음을 터뜨렸거든. 붓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민들레 와인을 한 잔 더 따라주며 물었다. 저는 꼭 오선 웰지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선 웰지는 누구예요? 트위즈가 물었다. 여러분의 말씀은 가부장제가 주입한 여성의 자기 혐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안내자가 말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세뇌해서 생리를 추악하고 더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에 생리를 저주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저도 생리를 저주라고 했어요. 마녀가 저한테 저주를 내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올라가 말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말이에요. 모두들 고개를 돌려 비올라를 쳐다봤다. 뭐, 저는 그랬단 이야기예요. 비올라가 말했다. 그렇게 지독한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건 저주 때문일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비올라가 인쇄물을 안내자에게 돌려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올라 씨는 정말로 용감했던 것 같아요. 비씨가 비올라에게 말했다. 트위즈를 갖기 위해 안메네노를 끊으시다니 말이에요. 정말 지독했어요.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려. 비올라가 말했다. 엄마가 한숨을 뱉었다. 내가 생리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아네트도 이런 걸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아네트가 누구예요? 트위즈가 말했다. 생쥐기사단이야. 트위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우뚱거리자 엄마가 덧붙였다. TV에서 했지. 아주 예뻤어. 비올라가 말했다. 미키마우스 클럽. 엄마가 말했다.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고해상도 TV가 있었어요? 트위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많은 면에서 어두운 압제 시절이었지. 내가 말했다. 엄마가 날 노려봤다. 아네트는 당시 모든 여자애들의 이상이었단다. 엄마가 트위즈에게 이야기했다. 아네트의 머리는 곱슬거리고 가슴도 크고 주름치마도 항상 잘 다려 입었어.
그래서 난 아네트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품이 없는 짓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 디즈니 씨가 그런 짓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아네트가 생리를 안 하면은 나도 안 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여자가 생리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영국 여왕도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왕마저도 라고 대답하셨어. 엄마가 말했다. 정말요? 하지만 여왕은 너무 늙었잖아요. 돼지가 말했다. 지금은 안 하시지. 안내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55살에 폐경기가 온다고. 폐경기가 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 그리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입술 위에 털이 너무 많이 나서 마크 트웨인처럼 보이게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말했다. 마크 트웨인은 트위즈가 말했다. 여러분은 남성의 악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된 안내자가 끼어들었다. 저기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음모라도 꾸미듯 엄마한테 기대며 말했다. 혹시 포클랜드 전쟁이 마거릿 대처의 폐경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거릿 대처는 누구예요? 트위즈가 물었다. 안내자가 손목에 묶은 스카프만큼이나 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과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모두 남성의 가부장제에 철저하게 세뇌당했어요. 그녀가 인쇄물들을 낚아채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눈이 멀었어요. 모두 다. 여러분은 심지어 자신의 생물학적인 정체성과 여성성을 빼앗으려는 남성 음모의 희생자라는 사실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해방은 해방이 전혀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또 다른 노예제였을 뿐이라고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말했다. 설령 남성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음모라고 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쵸?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말했다. 트레이시의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심지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생리를 없애버린 건 확실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희생자라고요. 안내자가 소리쳤다. 여러분은 여성성을 빼앗겼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안내자는 호박과 글라디올러스를 발로 짓이기면서 가버렸다. 내가 해방 전에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민들레 와인을 잔에 부으면서 말했다. 생리대였어. 마분지로 만든 타폰 삽입기도. 엄마가 말했다. 저는 절대로 사이클리스트에 가입 안 할래요. 트위즈가 말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말했다. 디저트 먹어도 되나요? 트위즈가 말했다. 내가 종업원을 부르자 트위즈가 설탕 절인 제비꽃을 주문했다. 디저트 드실 분 더 계세요? 종업원이 물었다. 아니면 앵초 와인 더 드실 분? 제 생각에 비올라 씨가 동생을 도우려고 시도한 방법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비 씨가 비올라에게 기대며 말했다. 그리고 난 마디스 광고도 싫었어. 기억날 거예요. 비단 이브닝 드레스에 기다란 흰 장갑을 한 매력적인 여자가 나오고 여자 사진 아래에는
마디스 왜냐하면 이라고 쓰여있던 광고요. 나는 마디스가 향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가 말했다. 시어머니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난 샴페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 와인은 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다음 날 내가 막 법정으로 나가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익명 전화였다. 시어머니는 이라크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 내가 B씨에게 물었다. 네, 요르단 서안에 디즈니랜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비올라 씨에게 들었어요. B씨가 대답했다. 비올라가 전화했었어? B씨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비올라 씨와 트위즈랑 같이 먹었습니다. 아, 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마 엄마가 퍼짓한 납치 계획을 짜자고 전화했을 거야. 여보세요? 에반젤린이에요. 퍼디타의 안내자요. 전화 속의 목소리가 말했다. 기쁘시겠네요. 퍼디타를 협박해서 가부장제의 노예로 넘겨져 버렸으니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물었다. 여러분이 세뇌 전문가를 고용한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고발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안내자가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가 곧바로 울렸다. 또 익명 전화였다. 아무도 사용 안 할 거면 도대체 서명 전화는 어디다 쓰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안녕, 엄마. 퍼디타가 말했다.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하려던 생각을 바꿨다는 걸 엄마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정말? 나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팔에 빨간 스카프를 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팔에 문신한 시팅볼의 말을 가리더라고요. 그건 문제구나. 내가 말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내자가 어제 점심때 일을 이야기해줬는데 정말로 친할머니가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응. 이럴 수가. 난 안내자 이야기 중에서 그 부분을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아무튼 안내자는 생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야기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부종, 생리통,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면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리통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안내자가 생리출혈은 자주 두통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출혈이라뇨? 아무도 피가 난다는 이야기는 안 해줬는데? 라고 했어요. 엄마, 왜 나한테 피가 날 거란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난 퍼디타에게 이야기해줬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게다가 엄마는 아플 거라는 이야기도 안 해줬잖아요. 호르몬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하,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일부러 하겠어요? 엄마는 도대체 해방 이전에 이런 걸 어떻게 견뎠어요? 어두운 압제의 시절이었지. 내가 말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탈퇴했어요. 지금 제 안내자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하지만 내가 이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문제라고 했더니 제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전 화식주의자로 계속 지낼래요. 엄마가 이것까지 그만두라고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생각은 꿈에도 없다.
내가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 순전히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애초에 아플 거라고 말해줬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비올라 언니 말이 맞다니까.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줘.